정권 교체의 키는 2030 중도층 호남이 지고 있습니다. 반문 직결의 본들 정권 교체 안 됩니다. 믿기 어렵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%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거는 정권 교체가 상당히 어렵게 돌아간다. 나는 윤석열 후보가 본선에 이기겠다는 건지 후보가 되겠다는 건지 야당 후보만 되어서 본인의 온갖 문제도 못 건드리게 하고 자기 부인의 온갖 문제도 못 건드리게 하고 그리고 장모의 온갖 문제도 못 건드리게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채택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20, 30대에서 한 자리 숫자도 안 나오는 그 지지율 가지고 호남에서 한 자리 숫자도 안 나오는 지지율 가지고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는 그 지지율 가지고 어떻게 본선에 이기겠습니까?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는 본선이 이기기 어렵습니다.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요즘 하는 행태를 보니까 본선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야당 후보가 돼서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난 그렇게 봤습니다. 그건 당과 나라를 위해서 불행한 일입니다. 개인의 신변보호, 가족의 자기 가족의 신변보호는 될지 모르나 나라와 당과 국민을 위해서 불행하게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겁니다.